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노트북은 어디있어? 뒤쪽에? 여기 뒤에 있어. 나중에 한번 그걸 빼야 되니까. 됐네. 됐네. 가방도 간단하게 가져와 줬네. 나 원래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데 트럭에 타야 되니까 가방을 치다. 아 이거 그렇다. 잠깐만 문 한번 잠깐 닫아줘 보세요. 제가 그 두 분한테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영상에 있어서 잠깐만 좀 참여해 주세요. 이건 불렀나요? 아니 아직 안 불렀습니다. 우버 일단 부르니까 금방 오겠네요. 아 그래요? 1분만 오겠네요. 일반인들로서 만약에 지하고 같이 이렇게 롱홀 출입을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이거 그냥 켜놔야 되나요? 예. 롱홀 출입? 예.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 한 번쯤은 그런 어떤 대륙을 이렇게 지나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 솔직히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죠. 일단 피디님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해보니까요. 일단 나 2년 뒤에 그 알래스카 가실 때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약간 직업이 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이거든요. 예예. 마가기여서 그런지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서 예. 더더구나 그 한국이 아니라 이 캐나다나 미국 대륙에서 이렇게 뭐 열흘 이상 다닌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온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올 거고. 근데 제가 트럭으로서 할 자신은 없지만 옆에서 간접 체험하는 거는 아주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보다는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았죠, 솔직하게. 왜냐면 제를 옆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정말 일을 갖다 이렇게 수월하게 말랑말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죠. 아,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직접 하러 가면 저는 못할 거라는 건데, 절대 이렇게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직업이죠. 그거는 뭐 100% 공감하는 건데,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 중에서 10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뭐 물론 중간에 쉬지만 운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겠죠. 트럭커를 빼고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뭐 1000km 뭐 10시간 운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막상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한 뭐 일주일 열흘로 이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큰 장난이 아닌. 예. 그래서 촬영하면서 저도 구독자가 됐습니다. 디젤 집시 구독자. 감사합니다. 아무튼 두 분 이번에 뭐 요 그 협소한 공간에서 제가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말로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늘 그 방송하면서 또 항상 그 죄송스러운 거는 그분들의 어떤 일상에 우리가 갑자기 훅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운전하시는데 이제 자꾸 이제 뭐 질문도 하게 되고. 아,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항상 그 민폐를 끼치고 다녀서 부식도 많이 부식도 저희가 많이 축내고. 아무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로컬 타임 12월 31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반경이죠. 한 5시간만 더 있으면은 캐나다도 이제 2020년 경자년으로 입성을 하겠네요. 오늘 아침부터 타임 리셋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요 저는 연말 연시도 변함없이 우리 돌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숨 자고 오전에는 빨래도 해놨고요.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와봤습니다.
여기는 미시사가 던다스 스트리트에 있는 오비라는 한국 레스토랑입니다. 고비. 여기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다시 타임 리셋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놨죠. 고비 레스토랑입니다. 손님이 오늘 별로 없다, 그죠? 평상시에는 손님 좀 있었는데, 이 레스토랑에. 혼자거든요. 날도 쌀쌀하고 뜨끈한 국물을 하나 먹어볼게요. 등갈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따뜻한 오차가 나왔습니다. 혼자서 뭐 고기는 먹고 먹겠습니까? 그냥 등갈비 김치찌개 하나 시켜놨습니다. 예, 주문한 등갈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푸짐하네요. 아이고, 안에 등갈비가 몇 짝이나 들었다. 반찬도 아주 깔끔하고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반찬이 이건 뭐지? 아, 이거는 뭐 등갈비 빼담는 그릇이고, 막걸리 안 시켰는데 이거는 막걸리 잔이잖아. 막걸리 한 소발 하고 싶네요. 예, 일단 저는 2019년 아디우 2019를 마지막 만찬을 등갈비 김치찜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식사들 많이들 챙겨 드세요. 김치가 시큼한 게 맛이 제대로 딱 들었네요. 야채가 싱싱한 게 좀 많이 들어와 있다, 그죠?
김치를 하나 사놔야 돼. 김치를 한 포기 사야 되겠습니다. 비비고 김치 한 포기. 김치 한 포기 얼마고? 22달러 구원해요. 와, 배추 한 포기가 원래 2만원이 넘었어요. 캘거리에는 비비고 김치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캘거리에는 조그만한 식료품 가게가 몇 개 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게 몇 개 있는데, 열무김치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열무김치는 우선 눈에 보이면 항상 사놓습니다. 열무김치 두 개하고 비비고 배추김치 한 개. 열무김치는 얼마고? 5달러 사온가 봐요. 한 봉지 5달러 사오네, 열무김치. 돌산 갓김치도 맛있는데 이거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 돌산 갓김치는 진짜 여수 돌산 가가지고 하나 사 먹어야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는 별로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뭐야, 단감이 스페인 단감이고? 진영 단감이 아니고 스페인 단감이네? 스페인에도 단감이 나오는가 봅니다. 비비고 육개장 두 개, 비비고 김치찌개는 잘 나가니까 없더라고요. 금방금방 다 나가버리고. 과자는 집에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먹는 거지? 뭐, 아, 해 먹을 줄 알아야 사먹죠. 저는 그냥 패스. 스킵합니다, 저런 거는. 꿀 고구마 접이가 이거는. 모닝 통 단팥죽도 있고. 아침에 한 그릇 간단하게 쪽 이렇게 빨아먹고 가는 게인가 봐. 이런 것도 있었나? 시범 삼아서 두 개만 사봅니다. 2달러 20분에 한 개요. 먹고 사는 게 제일 큰일 아닙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게다 보니까 먹는 거 챙기는 게 그만큼 귀찮네요. 그래도 어떻게 할 겁니까? 굶어 죽지는 못하는 기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야채는 그만하기로 하고. 아, 맛있던데 돼지 불고기, 불고기 양념 해놓은 거 있으면은 가다가 또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다. 그 불고기 이게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불갈비 하나에 13달러 93이네요.
갈비 18달러 7일. LA 갈비가 원래 이렇게 가격이 비쌌나? 생갈비 살 한 팩에 26달러 36. 돼지 양념 불고기, 아 여기 있네. 소불고기를 먹어볼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소불고기 자그마한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돼지불고기는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소불고기입니다. 실파 한 팩하고요. 불고기 해먹을 때 살짝 선거리 넣어야 될까 아닙니까? 양파 한 개 하고요. 이러면 대충 다 산 것 같네요. 뭐 김치 있고 뭐 양파 있어 뭐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밥 먹지 뭐. 설이라고 설날 선물 세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원 참치 세트. 고추절임이 없네 오늘은. 아 오늘 고추절임이 안 보입니다.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밖에 안 보이네. 멸치 조림, 멸치는 내 차에 있고 일미도 있고 새우도 있고. 고추 절임이 안 보입니다. 고추 장아찌가 안 보이네. 아 그거 맛있던데 입이 촌시로 봐갖고 저는 그런 것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한국 커피가 살짝 땡기네요. 맥신 티오피 스위드 아메리카노. 와 이게 원래 이리 비쌌나? 3달러 19네 한개. 물건 나와서 조금 비싸도 하나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빠이 아베 해버릴까 또요? 돌쇠 뽀빠이 한 15봉다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손님을 위해서 난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빵으로 아침을 해결해 볼까? 반식빵이 없어.
내일 아침은 간단하게 빵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커피와 빵. 생선 전단하고 달랑 한 개 남아 있네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7달러 99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장바구니 두 봉다리 채웠습니다. 뭐가 이렇게 또 많이 나왔노? 항상 예산 초과야. 한 50달러치만 사용하려고 왔는데 총 95.57이 나왔네요. 95.57. 어, 맞겠죠. 컴퓨터가 계산해 놓은 건데 설마 뭐. 예, 이렇게 저는 트럭스탑에서 타임 리셋 하던 도중에 낮잠을 퍼질게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고비 레스토랑 가가지고 맛있게 등갈비 김치찌개를 한 그릇 부탁 해치우고요. 한국마트 와가지고 돌쇠 먹을 장도 대충 몇 봉다리 사고요. 그렇게 다시 또 트럭스탑으로 다시 타임 리셋 모드로 진입을 해보려고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순서가 많이 뒤바뀌어 버렸다 그죠? 영상 시작하면서 제가 인사를 먼저 올렸어야 되는 건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2020년 경자년 새해 붉게 떠오르는 태양들은 다들 보시고 새해 계획들은 잘들 세우셨죠? 참고로 미국 캐나다 여기서는 신년 회복이 그런 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다들 그냥 실내에 앉아갖고 술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다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보면 건전해. 아무튼 2020년 경자년 새해가 활짝 밝았겠죠. 우리나라에는 여기는 아직 몇 시간 더 있어야 됩니다. 로컬타임 12월 31일이고 오늘이요, 오늘이 섣달 금음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항상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부지런히 열심히 또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항상 보면은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 순간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지나고 보면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는 그런 적이 가끔씩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요 현실도 항상 그나마 이거라도 내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 감사한 마음이 살짝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한 해는 저에게는 진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어제 그 커뮤니티에다가 게시판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글을 슬쩍 올려놨었는데요. 진짜 그동안에 제 인생은 진짜 눈만 뜨면은 달려가고 눈만 뜨면은 진짜 1마일, 마일과의 싸움이 저하고는 진짜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뭐 비록 퀄리티는 없습니다. 제 영상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그냥 뭐 재미없는 영상들도 많이들 봐주시고 하니까 제 나름으로는 참 진짜 의미가 깊고 굉장히 나름의 의미가 있는 그런 해였어요. 뭐 2019년 한 해는 저 디젤 집시한테는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항상 제자리에서 저는 뭐 꾸준하게 평상시대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우리도 돌쇠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또 그게 보기 좋아서 가끔씩 가다 보면 눈밭에서 체인도 치고 혼자서 생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게 저는 제가 할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안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입가에 미소 쓱 이렇게 지으시면서 그냥 봐주시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예, 오다가 보니까 어느새 트럭스탑에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쇠를 주차할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내일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내일까지 꼼짝없이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일이 1월 1일이거든요 여기는. 뭐 또 무슨 일이 있겠죠.